안녕하세요. 오사카 옥수수 콘상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곳은 단지 시골 마을에 있는 소박한 작은 절 같아 보이지만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는 절대 빠뜨릴 수 없이 중요한 곳으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이라고 하는 아스카데라입니다. 쇼토쿠 대제와 함께 베블파에 맞서 싸워 이긴 소가노 우마코가 발언하여 596년에 호코지라는 이름의 시사를 건립하게 되는데요. 그 호코지가 바로 아스카데라입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는 사방이 200m에 달하는 큰 사찰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최초인데다가 그렇게 큰 규모였다는 것만 들어도 도레인의 손길이 닿았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되시죠. 상식적으로도 열도에서는 아직은 낯선 이제 막 정착해가는 종교의 건물을 도레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었을까 싶네요.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백제로부터 불사리와 함께 해총, 영근, 해식 등의 승려들과 사공 2명, 노반 박사 1명, 와박사 4명, 화공 1명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훗날에도 많은 기술자들이 열도에 파견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설계에 관한 분들이었는데 이때는 역시 처음이라 그런지 화공까지 파견해 모든 것을 알려줬던 것 같네요. 또한 와박사의 파견으로 당시 왕궁에서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와지붕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열도 최초의 기와지붕이었다고 해요. 왕궁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와를 얹은 3층 혹은 5층 건물에다가 사방 200m의 크기로 지은 사찰이 왕도 아니고 일개 가문이 발언한 시사라니 당시 소가시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2세의 대신이 된 소가노 우마코는 모노노베시 세력으로 대표되는 베불파들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권력을 완전히 손에 넣게 되는데요. 심지어 자신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던 수슌텐노를 암살하고 스이코텐노를 옹립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환멸과 우마코에 대한 두려움에 스이코텐노는 우마야도 왕자, 즉 쇼토쿠 태자에게 섭정을 시키고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스이코텐노의 어머니도 쇼토쿠 태자의 어머니와 처도 모두가 소가시였고 심지어 암살당한 수신텐노의 어머니도 소가시였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도 부부가 별거를 하며 엄마 쪽에서 아이를 키우는 형태의 방초온 풍습이 있었던 것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왕가의 시집을 많이 보낸 소가시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텐노가 허수아비인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이 아스카데라의 가람 배치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탑 3금당식으로 고구려식 가람 배치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고요? 백제계 도레인 가문인 소가노 우마코가 발언한 시사이고 백제로부터 전문가들을 지원받아 만드는데 뜬금없이 고구려식으로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처음에는 백제식으로 짓던 것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고구려 승려 해자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추측한다는데요. 아무리 태자의 스승이 고구려 승려였다고 하고 고구려부터도 무엇인가 달콤한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열도에 처음으로 기와지붕을 올려가면서까지 본격적인 사찰을 짓는 역사적인 현장에 백제계 사람들이 고구려식을 따라 지었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뭐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게다가 아스카데라는 엄밀히 따지면 관사가 아닌 한 가문의 시사인데 말이죠. 소가시 가문의 엄청났던 권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곳이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이시부타이에서였습니다. 오기 전에 사진만 보고 막연히 하타시의 무덤이라고 하는 헤비스카 때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때도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곳은
일단 헤비스카테처럼 일반 평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구릉이라고 해야 할지 언덕이라고 해야 할지 싶은 높은 지대에 만들어져 있어 시작부터 훨씬 큰 대공사였음을 바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오자마자 축조 방식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방법도 방법이지만 저게 말이 쉽지, 저 돌들은 언제 또 뭐 어디서 끌고 올 것이며 가져와서 아기가 맞게 쌓는 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네요. 물론 이 아스카 지역에 많은 고분들과 왕릉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로지 이 이시부타이 축조 때만 고생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요. 정말 엄청난 크기인 것 같죠? 저 위가 원래대로 덮여 있었다면 또 얼마나 컸을까요? 봉분 아래의 석실은 교토대학 연구팀이 1933년에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부장품들의 대부분은 이미 독을 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그놈의 독일꾼들만 없었어도 고대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텐노도 아닌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이 이렇게까지 크게 조성된 것을 보면 확실히 권력의 정점에 있던 가문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고대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가문이었으며 무엇보다 소가씨의 피가 4대나 걸쳐 텐노가에 흐르고 있다는 것 때문인지 그들이 백제계 도래인이라는 것을 일본인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도래계 기술자들을 수하로 둔 것뿐이고 오히려 도래계인 모노노베씨에 맞서 물리쳤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일본 위키피디아에서는 소가씨가 도래인이라는 주장은 1971년 카도와키 테이지 교수가 처음 제창한 것이라 소개하며 그의 주장은 당시의 문화나 정치의 원류를 뭐든지 다 한반도로 보는 풍조에서 나온 것뿐이다. 또한 소가씨를 역적으로 보는 사관에서 비롯된 오류이고 지금 일본학계는 그 도래인설을 부정하는 추세다 라고 되어 있었네요. 과연 소가씨는 백제로부터 온 도래인 가문일까요? 아니면 열도의 원주민 출신 가문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소가씨의 막강한 권력에도 결국 그 끝이 찾아옵니다. 소가노 우마코가 626년에 죽고 그의 아들 소가노 에미시가 뒤를 이어 권력을 잡았는데요. 아버지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그는 643년에 아들 소가노 이루카에게 대신 칭호를 내리고 부자가 함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대신이 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소가노 이루카가 조메이 텐노의 뒤를 잇는 왕위 계승 문제에 관여하여 쇼토쿠 태자의 아들 야마시로노 오호의 왕좌를 자살하게 만들고 코우교쿠 텐노를 억지로 등극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들의 전횡에 반발하는 세력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645년 조메이 텐노의 아들 나카노오의 왕좌와 나카토미노 카마타리에 의해 소가노 이루카는 살해당하고 소가노 에미시는 아들 이루카의 시체 앞에서 자살하게 되는 을사의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써 4대에 걸쳐 100여 년간 텐노가의 외척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권력가 집안이었던 소가씨는 역사의 주인공 자리를 후지와라씨에게 넘겨주며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덤도 다 파헤쳐져 뼈대만 항상이 남았고 소가노 이루카의 사리탑이라고 세워지니 살해당할 때 잘린 머리가 여기까지 날아왔었다고 조롱당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고 동시에 역사의 단호한 꾸짖음이라고 느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열도를 주름잡았던 소가씨의 흥망성쇠가 그대로 녹아있는 아스카데라와 이시부타이에서 저로서는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을 권력의 무상함도 느껴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